안녕하세요, 더큐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1분기 현시점 기준 디아블로 시리즈의 개발 상황을 블리자드 채용 공고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아무래도 디아블로 콘텐츠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디아블로 시리즈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한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이모탈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 뭐 확실히 지금 보고 계신, 그래도 나름 한때 이모탈과 비교되며 여러 번 언급되었던 작품들인데, 확실히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래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모탈은 지난 블리즈컨 2019 당시 2018년 최초 공개 때보다 상당히 개선된 퀄리티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 댓글들에도 이모탈은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근데 내가 블리자드 직원도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싶겠지만, 대충 채용 분위기 보고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모탈부터 시작해보죠. 자, 제가 대놓고 썸네일에 어그로까지 끌어놨다시피 현재 출시 및 베타 테스트가 가장 가까운 타이틀은 디아블로 이모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지난 2월 6일 자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디아블로 이모탈의 지역 알파 테스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지역과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지만 현재 블리자드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면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리자드는 대부분의 채용이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채용은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상황에 따라 그 수요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숫자 그리고 직군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상황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블리자드 서울지사 곧 블리자드 코리아의 채용 정보 현황인데, 현재 10년차 이상의 모바일 퍼블리싱 시니어 매니저를 채용 중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 블리자드를 꿈꿔왔던 개발자로서 블리자드 채용 공고를 한동안 제법 주시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 본사의 개발팀이 아니고서는 해외지사, 특히 우리나라에 채용 공고가 나는 경우는 정말 희소합니다. 진짜 오지게 안 떠요. 애초에 블리자드 서울지사의 경우 직원 수도 많지 않은데다 거의 다 5년차 이상의 경력직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채용 공고가 나더라도 실무 개발 인력보다는 거의 다 CS 직군, 곧 고객 지원 계열이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개발보다는 유지보수, 관리, 마케팅이 더 주요한 업무일 테니까요. 자, 그런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오랜만에 자리가 난 것도 신기한데, 신규로 모바일 퍼블리싱 관련의 운영 매니저를 뽑는다? 그것도 10년차 이상 경력자. 자, 게다가 RPG 전략 장르의 인게임 경제 관리 경험이 있고 중국어가 가산점으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뭐 이건 빼박인 것 같네요. 여하튼 이러한 맥락에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디아블로 이모탈의 지역 알파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물론 얼마나 제한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원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아마 조만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알파 테스트로부터 베타까지의 기간이 PC 게임의 경우 1년 정도이지만 모바일의 경우 빠른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 채용이 마감된 이후 조만간 알파 테스트가 곧 시작되고, 그래도 올해 블리즈컨 2020 무렵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일정이 공개되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종 출시일을 아마 섣부르게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도 그럴게 최근 리포지드 사태를 아주 호되게 경험한 블리자드 입장에서 또다시 예전처럼 설레발을 치긴 어렵겠죠. 그리고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디아블로4의 채용 상황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총 2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기획, 아트, 개발, 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 중입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막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다르게 말하자면 아직 완벽하게 개발 프로세싱이 안정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만큼 개발 속도도 100% 효율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디아블로 4 공개 이후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 최근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의 프로젝트 디렉터 로드 퍼거슨이 이번 3월부터 블리자드로 이적해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전체의 디렉터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이 부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블리자드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가 상당히 하드코어하고 고어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가 디아블로 4에도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네요. 또한 그래도 그 와중에 희망적인 건 작년 블리즈컨 2019 최초
최초 공개 당시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3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뼈대가 많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공개가 되었다는 점인데, 현재 디아블로4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루이스 바리가의 경우 2016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외 나머지 인원들도 대부분 2017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디아블로4의 개발은 이미 최소 3년 이상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2017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아블로4의 떡밥이 가득한 디아블로3 강령술사의 귀한 팩이 출시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도 잘 맞아떨어지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럴 거면 이모탈 땐 왜 그런 거야? 또한 현재 디아블로4의 중추 개발진들의 경력을 보면 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년차 블리자드의 경력직들입니다. 디렉터인 루이스 바리가의 경우 16년차 개발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 근래 계속 문제가 발생했었던 외주 맡겨 망한 게임들과 디아블로4는 태생 자체부터가 다른 블리자드의 성골, 진짜 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리자드는 디아블로4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만큼 이거 망하면 자기들도 진짜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의 영원한 염원인 디아블로2 리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디아블로2 리마스터가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식인데, 그 이유가 현재 디아블로2를 개발하던 당시에 원본 소스코드와 그래픽, 사운드 에셋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엑자일콘 2019 당시 디아블로1, 2를 개발한 블리자드 노스 출신의 에릭 셰퍼의 언급으로 밝혀졌는데요. 셰퍼는 당시 개발자들이 11시간가량 작업을 진행하다 백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와 모든 리소스를 날려먹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나마 이후 작업자들이 집에서 작업했던 코드들로 소스코드는 어느정도 복구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다가 이미지 리소스 파일은 거의 훼손된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래도 디아블로2는 지금 잘 서비스 되고 있는데 그런게 다 날아갔으면 지금 게임이 안돼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서 날려먹었다는 소스 파일은 완성된 결과물 파일과는 별개로 작업용 파일을 의미합니다. 뭐 이미지 파일로 치자면 완성된 파일은 JPG 파일로 보시면 되고, 작업용 파일은 뭐 포토샵을 예로 들자면 레이어 작업을 진행한 PSD 파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이미지 파일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개발을 위한 작업용 파일이 전부 훼손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디아블로2를 리마스터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새로운 게임을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현재 블리자드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면 클래식 게임 부분에 5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채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프로듀서급의 직군들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디아2 리마스터를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상당히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죽었어! 자, 아무쪼록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모두 백업을 생활화하고 근손실 없는 하루 보내세요. 큐!